너희들이 주장하면은 팀 안 돌아간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았지? 예. 그래서. 저녁 훈련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오르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내보자. 내년에 가요. 내년에. 김혜가 집인 채호는 역까지 아빠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안 못나. 그 꽃게 타. 두개 아웃까지 모두 한진으로 뽑아냅니다. 투아웃 주자 이제 샌도. 왔습니다. 왔어. 예. 오빠 왔어. 안녕. 키가 더 큰 것 같다. 네? 키가 더 큰 것 같아. 네, 키 더 컸어요. 그제? 살은 좀 쪘어? 살은 오래서 몸무게 안 돼서. 잠에서 덜 깬 동생은 오빠의 등장이 아직 어리둥절하나 보네요. 요즘 상황이 없어서 연습 제대로 안 되겠네. 애들 자기 할 걸 못하니까 짜증나고 코치님은 내랑 세빈이 형한테만 뭐라고. 좀 할 거 하고 그것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팀도 잘 안 돌아오고 그냥 늙어봅시다. 내년 늙어 책임이고 내년에 우승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와서도 채호는 여전히 야구부 걱정뿐입니다. 그런 뭐 수상도 하고 개인 수상도 하고 이런 거 참 대견하고 많이 챙기 다른 부모에 비해서 많이 못 해줬는데 하는 거 보면 진짜 대견스럽죠. 사회인 야구단 활동을 하는 아빠를 따라 자연스럽게 야구를 접했던 채호. 리틀 야구단 활동에 이어 부산에 있는 중학교 야구부에 입학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힘도 약하고 키도 작아서 야구를 그만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야구를 포기하고 그냥 공부하는 게 낫겠나? 아니면 다른 데 학교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면담을 한번 했는데 채호한테 어떻게 할래? 야 공부할래? 야구 계속할래? 야구를 계속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은 데가 원동중학교거든요. 자신에 대한 큰 실망으로 좌절해야 했던 채호. 하지만 끝까지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예전 중학교 팀을 만나 멋진 승리를 거두었죠. 일찍부터 엄마는 음식 준비로 분주한데요. 투수로서 체격을 더 키워야 하는 아들이 항상 걱정인 엄마. 집에 왔을 때만큼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습니다. 밥 먹자. 일어나라. 어? 빨리 일어나라. 나와 빨리. 얼른. 아들을 위한 특별 맞춤식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본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닭이요. 닭 이렇게 1인실에 삶아 갖고. 이렇게 아니면 시켜서라도 항상 먹고 싶은 사람 치킨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치킨이 싫어한다 아이가 아주 닭고기 들어가지고 자식이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흐뭇한 게 부모의 마음이라죠. 금세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3학년 없이 치러지는 첫 친선 경기. 감사합니다. 상대는 사회인 야구팀이지만 선수 출신도 있는 야구협회 관계자들로 만만치 않은데요. 경기 초반부터 볼을 잡지 못해 연달아 점수를 내주고 맙니다. 시합 안 나가 사회인 야구랑 시합하는데 지금 긴장 이래 해가지고 구멍이 터진다 터져. 엄마 못 잡는 거가 그거. 아닙니다. 키치볼도 안 되고 무슨 시합을 나가는 엄마 지금. 소리 많이 내고 화이팅하고 많이 움직이고 알았나? 예!
공격에 나선 원동 중 꾸중을 들은 뒤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요. 싸.